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7절 건축물의 면적 산정, 층수 산정, 높이 산정, 대지와의 도로관계, 그 다음에 특별 건축구역, 건축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1번 들어갑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이 내용이 최근에 우리 건축법에 신설되었고, 그래 신설되자마자 바로 출제가 됐어요. 2번,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 이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다가 틀렸어요. 산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통과하죠. 여러분께서는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좀 봐두시기 바라고요. 2번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 옳은 거리 있죠. 자, 1번 보면 그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바닥면적 산정 시 어떠한 부분의 면적은 제외를 해주는가, 이것들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면 이 지상층에 설치한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한다가 틀렸고, 2번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정실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틀렸죠. 이 2번 해설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 연면적은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 지하 1층 있고 지상 3층 있다 합시다. 그때 이 연면적이라는 것은 이게 바닥면적이다. 그러면 지하층의 바닥면적, 지상층의 바닥면적이라고 생긴 것들 다 추려가지고 연타적으로 이을륜, 연타적으로 합계하는 것을 연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지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입니다. 고로 이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포함되죠. 다시 한번, 지하 연면적도 아셔야 돼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이게 뜻이니까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숙지해 두셔야 돼요. 이때 각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 내 지하층도 있다면 지하층도 포함된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용적률 산정 시에는 또 다르다, 이걸 주의하셔야 되죠. 용적 얼굴형입니다. 쌓을적. 그래서 건축물에 있어서 얼굴은 지상층만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용적률 산정 계산한다 이거 아닙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죠. 산정은 여기다 100% 이렇게 하면 되죠. 이때 용적률 산정 이거예요. 용적률 산정 시이 분자, 이 분자인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 연면적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연면적 중에서도 이네 가지 부분은 제외한다. 여러 번 했죠. 지하층 면적 무조건 제외. 지상층에 있는 것중 바로 부속용도의 주차장, 피난 안전 구역 면적, 대피 공간 면적은 제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주 피표는 제외. 해설에 잘 정돼 있죠. 이런 것도 제외. 그래서 2번 지문,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2번 틀렸죠. 3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장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가 설치되는 경우 그 건축물 높이는 1층 피로티의 층고는 제하고 산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 이 층고라고 하는 것은 이 층고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물의
바닥 구조치 2면부터 위층마다 구조치 2면까지죠. 그래서 아랫면이 틀렸고. 아랫면이라 2면. 그 다음에 5번. 이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그래야 되죠. 자, 그래서 그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3번.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설명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자, 3번이 틀렸는데 이 필로티 부분이 공동택인 뭐 아파트 10대 뭐 이런 다세택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그 필로티 부분은 바닥면적 계산할 때 제외를 해주죠. 그래서 3번, 4번 다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해설에 있는 것들을 좀 잘 봐두셔야 돼요. 해설에 있는 것들. 특히 해설에서요. 그 라번. 라보면 이 다락이라 하는 것. 다락의 층고가 평지분 1.5m 이하다. 그러면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사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의 경우는 그 층고가 1.8m 이하면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나머지 꼭 읽어두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죠. 4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 모두 그런 거 이렇게 됐죠. 이 해설을 보면은 우리가 특별건축에 대해 공부했죠. 특별건축으로 이렇게 정되어 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건축물 건축한 자가 국가다, 지방자산체다 그러면 건축법상 이러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규제를 대포 바로 풀어줍니다. 이렇게 규제를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적용을 편하게 집쳐가지고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을 건축도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 어떠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편하게 건축하도록 허용하느냐 대제한의 적용규정 그리고 대전의 공지 확보기죠. 공지. 공공지가 아니라 공지. 그 다음에 건폐율 규정, 용적 규정, 높이와 관련된 두 가지.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제한. 이런 것들은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렇게. 국가 지자체가 건축할 때 여기 들어와서. 그래서 기업, 대전의 적용 배제. 그리고 리을, 대전의 공지 적용 배제. 그래서 기업과 리을은 적용 배제하고 남은 적용해요. 해설을 보면 대제한을 적용, 건폐율 용적률, 대제한을 공지, 높이제한을 적용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5번 특별건축격 설명 옳은 글이 되어있죠. 1번 이 특별건축격을 지정할 때 누가 정합니까? 지정은 법적으로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요.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죠. 시도사. 이렇게.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국가가 이 국토교통부 국가일을 할 사람이죠. 국가가 국제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사업구역이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지정할 수 있죠.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행사를 치르려고 한다. 그럴 때는 시도사가 지정해서 들어갈 수가 있죠. 고로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그래야 되죠. 그래서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려는 지역의 사업국이 있다면 여기다 특별건축기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면 시도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가 지어버리고 국가가 그래야 되겠죠. 2번 이 지정권자들, 이 특별 건축을 이렇게 지정할 때는 주로 어디다 정하냐. 현재, 조만간 엄청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거나 건축을 할 예정적인 그런 개발지역, 정비지역에 있다 정한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건축할 때에 특별히 좀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 배제 완화, 통합 적용해서 시원하게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해서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 기술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자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게 특별 건축인데 이런 특별 건축격을
지정을 할 수 없는 장소가 있죠. 여기는 대도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따니까 여기다 지정 못한다라고 하는 네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의회들은 이네들도 지정할 수 없냐, 법적으로. 바로 여기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알죠?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에다는 지정 못한다. 그리고 도로 옆에 개발 못하게 막고 있는 접동구역도 지정 못한다. 그 다음에 산에서도 깨끗한 산을 보존하고자 지정해놓은 보존산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개발 제한구역, 접동구역, 보존산지. 그 다음에 자연공으로 묶여있는 땅에 따라서 지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다는 지정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2번 보면 접도구역은 지정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2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정 못한다 그랬죠. 3번. 이 특별 건축에서 건축기준 특례상은 여기 지방자치단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그랬죠, 아까. 여섯 가지 규정은 바로 적용 배제한다. 이런 건축 특례가 난 사항은 국가 지자체가 특별 건축구역 안에 들어와서 건축할 때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5번. 이 특별 건축구역 안에 들어와서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게요. 세 가지 법에 따른 세 가지 규정은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합니다. 이 특별 건축구역 안에 전부 일부의 건축물에 대하여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죠. 통합. 통합 적용 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미술 작품 설치 규정, 그 다음에 공원 설치 규정, 구설 주장 설치 규정, 이런 세 가지 규정은 통합 적용하지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특별 건축구역 안에서 구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마다 적용해야 한다 틀렸죠.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지 않고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자, 5번. 이 특별 건축으로 지정했다 해서 국토개법명사 어떤 용도 지역이 지정된 걸로 간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않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겠는데, 건축법명상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그 대지 현황, 그리고 내력 구조, 구조 내력에 관한 정부를 통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경우 모두 그런 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어떨 때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적어서 보관해야 되냐. 허가권자가 건축물로 사용서를 내줄 때 당연히 하고요. 2번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끝난 후 기재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들은 거 이것도 적어서 보관합니다. 또 건축물 대장 신규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이때도 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다 되는데 가볍게 그냥 읽어두시면 되겠네요. 자, 예상 문제 들어가죠. 1번 건축법령상 대지면적, 건축면적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바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면 시장 또는 군수란 자들이 도시적인 땅에서 시가지 정비차 대지 안에 있다가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지정 고시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지정한 건축선이 있다.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되죠. 그래서 제외된다가 틀렸죠. 제외된다가 아니라 포함된다. 이 건축선과 그리고 대지 면적 산정 문제 이렇게 소요 넓이 이상 4m를 말하죠. 소요 넓이 소요 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가고 있다. 그때 이 대지 안에 있다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건축 배치할 수 있는 한계선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 이 도로가 있다. 대지가 있다. 그때 이 건축선이라고 하는 선 도로와 대지 경선 이 자체가 건축선이죠. 이 경우 이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이 대지 수평 틈으로 계산하죠. 그래 이게 10m다 하면 이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다 하면 되죠.
가로가 세워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도로가 소요돌비에 못 미치는 2m짜리가 있다. 양쪽에 대지가 있다. 이렇게 있다. 그때 양쪽 대지 소유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서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대지로 소요돌비가 4m라고 했잖아요. 소요돌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대지 안쪽으로 후퇴해서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딱 정해지게 돼 있죠. 강주지로.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지상에 따라 건축물 담당 축지선 안 되죠. 다만 지폐 부분은 넘어도 되죠. 이때 이렇게 대지 안의 건축선이 강주로 후퇴해서 정해졌다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바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만 가지고 건축물을 계산하죠. 고로 이 대지 안의 확정된 건축선과 도로 사이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 그랬지. 또 한쪽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고 한쪽에는 하천이 있다든가 철도 솔로부지가 있다든가 경사지 등이 있다. 이랬을 때 이게 3m밖에 안 된다. 이것도 소요돌이 몸치는 도로다. 그럴 때는 이 경사지 쪽에 있는 도로 경사를 기준으로 해서 대지 안쪽으로 소요돌배 상당 수평거리 4m만큼 후퇴해서 건축선이다라고 정해지게 되죠.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에 따른 역시 건축물 건축할 때 지상이라든가 이 공간에 따른 건축을 할수 없죠. 담당도 특정할 수 없죠. 다만 지폐를 보면 넘어도 되죠. 이와 같이 소요돌비에 몸치는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오고 있어서 대지 안의 건축성이 후퇴해서 확정됐다면 이 건축성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부는 전체 대면적 계산할 때 제한한다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가지고 대지 면적을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요. 그런데 여기가 도시역으로서 여기가 도시역인데 이때가 도시역인데 이렇게 소요돌비 이상인 4m 이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께서는 건축물을 심고를 쳐서 대지 않았다. 야,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후퇴해서 건축선을 지정고시할 수 있죠. 최대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4m까지. 이와 같이 지정고시된 건축선이 있다.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이 있다. 여기에 지상에 따른 건축물 담당 건축 축적 못한다. 지폐와 불은 넘어도 된다. 아시죠?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부는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 그래서 야, 이 대지면이 얼마냐?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합해서 곱해서 이 면적을 산정하면 되죠. 여기가 10m다. 10m다 그러면 10m, 10m 곱하기 100종부터 이렇게 해서 대지면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에 앞으로 이게 도로 만들 것이다라고 도시 군계로 딱 결정시해 놨어. 이걸 도시 군계설이라고 하죠. 이런 도시 군계설로서 확정됐다면 이 부분은 전체 대지면 계산할 때 제한다. 이게 뭐 공원으로 이렇게 결정났다든가 도로 결정났다면 이 부분은 어차피 도시 군계 시설 사업할 때 넘겨줘야 되니까 보상금 받고 대지면적 계산할 때는 산입하지 않는다. 자, 그런 것들을 전제해가지고 바로 문제를 풀면 돼요. 1번, 2번, 그리고 4번, 5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니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의 층수 산정, 높이 산정, 면적 산정이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지문은 아까 했던 것인데요.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 건축물 층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 층수 본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평균한 점수 이게 틀렸어. 평균한 점수가 아니라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이렇게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는 맞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4번, 3번 건축법령상 도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도로는 건축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로 문제는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자,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막다른 도로, 가다가 막혀온 도로 있죠. 이렇게. 이걸 막다른 도로라고 하죠. 이 막다른 도로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이 도로 넓이는 몇 미터 이상이야 건축상 도로 인정하냐? 2m. 그죠. 원래 건축상 도로는 이렇게 4m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막다른 도로 경우는 그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2m만 돼도 건축상 도로 인정하죠. 이런 도로하고 이렇게 잡아온 대기가 있으면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도로 허용받을 수 있죠. 왜?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최소한도 2m 이상 잡아갈 것을 요구하니까. 근데 막다른 도로 길이가 바로 이게 10m 이상, 35m 미만이다 그러면 이 넓이는 3m 이상이 돼야 됩니다. 35m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 지역이 도시역이면 6m 이상이 돼야 되고, 도시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이상만 돼도 되죠. 이런 것들 떠났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4번 보면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인 경우 그 넓이는 몇 미터 이상만 되어도 된다? 3미터 이상만 되어도 되죠. 그래서 6미터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특히 1번 지문. 이 건축상 도로에는 A 정도로도 포함될 수가 있다고 아셔야 돼요. A 정도로는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계획상 도로 말하죠. 5번 특히 또 주의하셔야 돼요. 이 건축법상 허가권자께서 그 도로, 건축상 도로를 지정하고 폐지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권자가 되는데, 그때 지정할 때에는 없는 도로를 새롭게 신설하기 위해서 지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주로 이해관계인이 해외가 가지고 동의를 받을 수 없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사실상 오랫동안 통행로로서 이용되고 있음이 시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한 곳이다, 그때는 이에 관계는 동의를 생략하고 건축원에 신고해 주셔서 이건 도로다라고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려고 한다, 변경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도로에 대한 이에 관계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 5번이 그건데요. 그래서 5번 맞습니다. 폐지 변경은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4번. 건축부상 도로 대지와 도로 관계다. 틀린 게 되어 있죠. 1번 지문 조면했죠. 건축상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을 잡아야 된다? 원칙적으로 4m 아니라 2m라고 했죠. 그래서 4m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특히 자, 그 3번, 2번 이런 것들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해당 건축물로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된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직접 2m 이상 잡아지 않아도 되죠? 예컨대 이렇게 건축상 도로가 있다. 도로 옆에 공원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대지를 하나 가지고 있다. 이때 이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직접 2m 이상 잡아가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공원에 출입이 가능하고요. 공원을 통해서 이 대지에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허가권자가 인정을 해줘. 그럴 때는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건축상 도로하고 직접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2번 맞고요. 그리고 3번. 우리 시골에 농민들 농사를 짓는 농지가 있다. 이 건축상 도로가 있는데, 도로 옆에 A라는 사람의 농지가 있고 B라는 사람의 농지가 있는데, 이 A 농지는 도로하고 잡아오고 있어서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죠.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이렇게 해서 C 농지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D 농지가 있다 합시다. D 거. 그러면 비농지, 비가 가지고 있는 농지는 완전히 맹지죠. 맹지지만 여기에다 농사지면서 좀 잠시 휴식도 취하고 도면, 비 오면 또 잠시 쉬기도 하고 농기계 이런 것들
또 수확해서 곡식 그것을 처리도 하고 그럴 용도로 쓰기 위해서 농막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농지법에서 연면적 20제곱미터까지만 6평 정도 이런 농막을 축제할 때는 이 농지라고 하는 거 도라고 직접 잡아오고 있지 않아도 허용됩니다. 농막은. 자, 그래서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잡아지 않아도 면지도 된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4번, 5번 묶어서 정리해 주실 거. 자, 이 연면적계 2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건축물의 뜻을 대지는 그 건축물 규모가 크니까 건축상 도로하고 최소한도 몇 미터 이상을 잡아야 되냐. 건축상 도로하고 4미터 넓이 6m 이상 돌에 4m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장은 또 특례가 적용되어서요. 연면적계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그걸 적용해요. 미만은 그냥 건축상 도로 4m인 돌에 2m만 잡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연면적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이 들어설 대지일 때는 넓이 6m 이상 돌에 4m 이상 잡을 것을 요구한다는 거. 그래서 3번, 4번과 5번도 잘 비교해서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건축법상 건축물 대지와 도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지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허가권자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회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 도로로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는 동의를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해관계는 동의 필요 없고 그래야 돼. 이해관계는 동의와 그 말 틀렸어요. 와자 주변으로 동의는 필요 없고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래야 돼. 그래서 하이한다 주변에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정면 했죠.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그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조로에 잡아야 필요가 없다 그래야 되죠. 하야한다 틀렸어요. 잡아야 한다 틀렸고 잡을 필요 없다. 3번. 3번도 중요하죠. 도로면을 준해서 지상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창 같은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을 설명이 없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넘는 구조로 할 수 없다. 4번. 맞습니다.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광장, 유원지 등이 있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유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이 공지가 있는 경우는 그 뒤에는 도로와 2m 이상 직접 잡아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이제 금방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번 맞고 5번 지표 아래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틀렸죠. 지표 아래, 땅속은 차가 안 다니죠. 그러니까 지표 아래의 건축물은 건축선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렸습니다. 근데 지상의 건축물과 담장은 그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됩니다. 5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번. 건축선 틀린 거 이렇게 됐죠? 자, 2번이 틀렸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소요 넓이는 4m다 생각하면 돼요. 4m의 몸이 있는 넓이인 도로가 있다. 이거 2m짜리 도로가 있다. 그러면 소요 넓이의 몸이 있는 도로죠. 그런데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다. 여기요. 이게 2m인데 양쪽에 대지가 있다. 그럴 때 건축선 어떻게 확정되냐 아까 했죠. 건축선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그다 중심선에 따라 체크하고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넓이, 소요넓이 4m입니다. 4m에 얼마만큼 후퇴한다? 2분의 1. 그러면 중심선 2m, 여기도 2m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총 4m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죠. 도로교통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소요넓이만큼 할 때, 만큼 앞에다가 2분의 1, 소요넓이의 2분의 1 그래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설명드렸으니까. 통과하죠. 여러분은 그 지문 하나하나를 잘 봐두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7번. 특별 건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오른 거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이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 네 가지를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됐어요. 여기는 지정 못합니다. 주로
이 특별 건축은 주로 어디다지 하냐? 조만간 현재 엄청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건축을 예지하고 있는 그런 개발적 정비구역에 있다 정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 1번 개발 장소 그런 장소 아니죠. 지정할 수 없고. 2번 접대국도 건축물 함부로 못 짓도록 하는 땅 아닙니까? 보전산 자연권 여기다 절대 지정할 수 없다. 5번 택지발 사업구역은 열심히 주택 지도록 하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5번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이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는 장소는 7번에 1번부터 4번까지 네 개를 묶어가지고 네 가지는 절대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건폐율 제8절 들어가죠. 이 건폐율 용적률 건축 높이지 않 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피난시설 이 파트를 보겠는데 1번 건축법률상 건폐율 용적률 설명 옳은 것 이 건폐율 용적률 꼭 시험에 나오죠. 1번 건폐율 뜻이 뭐예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죠. 그래서 건국도 할 때 건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하니까 건축 면적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바닥 면적할 때 바닥을 지고 건축으로 바꾸면 되겠죠. 2번 아까 했던 거 또 나와있죠. 용적률 산정한다 아까 했죠.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분자는 연면적에는 뭐가 있다면 그 건축물이 있다면 제한다. 지하층은 무조건 제해주고 지상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도 제해 피난안전구역 대피가 면적도 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2번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포함되지 않는다 말은 제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너무 쉬웠던 거죠? 3번 이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하는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 건폐율과 용률로 최대 안도는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원칙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건축물 건축하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용도 집별로 건폐율로 최대 안도 딱딱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그 특별법 이치를 차용하는 법이 건축법이 있어요. 건축법. 그래서 이 건축법을 통하여 이 국토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 최단들을 때로는 강화 적용토록 규정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으면 따라가면 돼요. 또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완화 적용을 하고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국토계획법하고 건축법 뭐가 일반법이고 뭐가 특법이냐 국토계획법이 일반법 건축법이 특별법 이런 건폐 용률을 규정해 나갈 때는 그렇다 이렇게 하셔. 자, 이걸 알고 있는가를 3번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죠. 건축법의 규정을 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 최단들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 적용할 수는 없다. 틀렸죠. 강화도 되고 완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둘 다 할 수 있다. 강화도 완화도 다 할 수 있어요. 4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 제한은 이 용적률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틀렸어요. 적용한다 줄이고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를 통합하여 연면적합계로서 적용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자 이 대지에 이 용적률이 최대한도 200%가 적용된다 합시다. 그리고 이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라 합시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인 대지의 용률이 최대한도 200% 적용된다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의 2배까지 연면적 확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2배면 200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이때 2000제곱미터는 그 건축물에다가 지주 PP를
넣었다 하더라도 이 면적 빼고도 2000제곱미터까지 확보할 수 있죠. 이런 2000제곱미터의 연면적을 이 대지에다 건축 건축할 때 한 동 세운다 그러면 이것도 2000, 또 한 동 세운다 2000, 또 한 동 세운다 2000, 이렇게 건축물별로 쳐야 하냐? No. 그게 아니고 이 대지 안에 들어갈 건축물 전체를 통합해서 세 동을 세 동을 다 통합해서 네 동을 네 동을 다 포함해서 10동 10동을 다 포함해서 바로 전체를 통합해서 연면적, 이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받아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라고 그랬죠. 그 두 동이 있다. 여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그러면 이 연면적 싹 합계, 이 연면적 합계로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4번 틀렸습니다. 5번. 도시역에서 건축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대지에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의 정도는 요 건폐율을 쳐둔다가 바로 30 최단도가 50% 했답시다. 그러면 이 대지의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면 500까지 가능하죠. 500. 그래서 이 건축 건축할 때 500까지 딱 확보해 놨어요. 500. 이랬던 땅인데 이 땅 주인이 이렇게 이 대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걸 다른 한테 팔아먹으려고. 이 땅이 주거지기다 그러면 60점부터 몸치게 분할할 수 없죠. 60점부터 이상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 했는데 만약 이걸 이렇게 60점부터를 팔아먹었다 합시다. 그러면 940점부터밖에 안 남죠. 그러면 이미 500점부터를 건축면적 확보해서 집을 재놓고 있는데 이걸 빼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건폐율 초과해버렸죠. 940에 50%, 그러면 바로 450, 470점부터로만 바로 건축면적 확보해야만 되는데 이걸 초과했단 말입니다. 이러면 건폐율을 초과하는 게 되죠. 이면 이렇게 되면 이반이 돼요. 그래서 도시에서 건축면적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가능하다 아니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번, 이 건축법령상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 용적률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이 용적률, 이 공식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죠. 용적률을 물어봤다 그러면 분모의 대지 면적, 분자의 연면적 곱하기 100% 해산하면 되는데 이때 분자의 연면적 계산할 때 지주 PP가 있다면 이거 제한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접목하면 되겠죠. 자, 용률을 물어봤으니까 먼저 분모의 대지 면적을 찾아봐야 되겠죠. 대지 면적이 얼마냐?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 연면적 얼마로 계산하느냐? 지하층에 일단 빼버리면 되고 지상의 층수가 5개층인데 마지막 또 나오면 5개층 모두 다 업무실이네요. 그리고 각층 받아면 480이네요. 그러면 480에다가 5를 곱하면 58에 40, 54, 21에서 2400이 나오죠. 그래 분자에는 2400이 나옵니다. 그러면 2400을 10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24% 나오죠. 240%. 자, 그 다음에 3번. 고층 건축물 피난시설 가로 안에 들어갈 옳게 연결한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50m인 건축물을 뭐라고 하냐? 초고층 건축물이라 하죠. 초고층 건축물 뜻 아셔야 돼요.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거죠. 200m 이상.
이런 초고층 건축물 우리가 건축하고 싶다 그러면 필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 지상층부터 30층마다 일교선을 설치해야 되죠.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는데 4번을 보시면 건축법, 이 4번은 작년에 나왔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갈피 쳐버리고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넘어가시죠.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해설을 통해서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건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내진 설계 대상이죠. 내진 설계 대상. 내진 설계 대상. 지진이 발생했을 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라. 이게 내진 설계죠. 그래, 어떠한 것들은 내진 설계를 해서 구조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냐 이거죠. 자, 이렇게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해주는 건축사 있죠. 그 설계자에게 건축주가 가서 구조안전 확인서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주면은 그걸 첨부해서 착공신고를 허가권자들한테 처음부터 내야 됩니다. 그거 안 들으면 착공신고를 수리 안 해줘요. 공사 못들 막아버리죠. 이 내지 설계 대상은 그렇게 규제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나름대로 떠올라야 돼. 일단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근데 목구조는 튼튼하니까 3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은 200정도 목구조는 바로 연면적이니까 연면적이 바로 500정도 이상 그래서 목구조 같은 경우는 3층 이상이고 그 연면적이 500정도 이상이니까 그 규모 미만은 내설계 의무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13m 이상 그리고 9초 쉽게 해서 차마 높이는 9m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는 10m 9초 쉽게 이렇게 암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 7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그 가로가 잘못 들어와서 가로 지워버렸어요. 가로 삭제.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포, 차양 등이 예비역 중소선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그리고 주택, 건축상 주택이 크게 8가지 유형이 있죠. 단독주택 4가지, 공동 4가지. 이름을 꼭 아셔야 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주택, 공간은 단독택이다.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주택, 기수가 있는데 이거 다 주택이라 하죠. 이 주택은 무조건 내지 설계를 해야 한다. 이걸 딱 아셔야 돼요. 그래서 5번.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내지 설계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 찾아라 이거죠. 1번. 5번은 주택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2번과 3번은 구체 식기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처마 높이는 9m 이상, 10m가 당연히 되죠. 기둥과 기둥은 10기니까 10m 이상이니까 되죠. 3번,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m 이상이면 되고 그 미만은 내설계 대상 아니죠. 그러니까 4번은 내설계 대상이 아닙니다.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 층수는 3층 이상, 그럴 때만 내진 설계 대상이 되죠. 이걸 꼭 알아주시고,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